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외무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이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발표를 1차 제재라고 부르며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장관의 성명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관은 캐나다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비정부 통제 지역을 독립 영토로 승인한 것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이는 민스크 협정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안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 두 곳에 대한 금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은행과의 어떠한 금융거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주권 침범과 영토 보전을 포함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비난하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은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미국의 조치에 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세계 동맹국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460개의 군대를 라트비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솟는 식비로 인해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습관을 바꾸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앵거스 레이드 포럼의 회원들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5가구 중 4가구는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쇼핑과 메뉴 습관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의 응답자들이 외식을 덜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5%는 술을 덜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인 46%의 응답자들은 식료품점에서 더 저렴한 브랜드로 바꿨고 35%는 고기를 줄였으며 21%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담은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많이 느껴져 연간 2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의 최저소득계층 64%가 식품 비용으로 인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10만 달러 이상 소득의 상위 계층의 사람들 중 적어도 3분의 2는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식품 공급 관리도 한 요인입니다. 농부들이 우유와 버터에 대해 책정한 가격이 2월 1일에 인상되어 식료품 영수증이 더욱 인상되었습니다. 캐나다인의 3분의 2 이상은 일반적으로 공급 관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상당한 소수는 공급 관리 가격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식품 비용이 상승하는 이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3분의 1은 공급 관리 시스템이 전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보사는 자사의 특정 분말 영화용 조제 분유 제품에 대해 크로노박터 사카자키와 살모넬라에 오염되었다며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7일 회수된 여러 개의 유아용 분유, 시밀락입니다. 이 제품은 캐나다 전역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제품과 관련된 질병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미시간의 한 제조 공장에서 관련 질병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구매했던 곳에 반품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크로노박터 사카자키는 드물지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균은 희귀한 혈류 및 중추신경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장내 감염과 폐혈증, 특히 신생아의 폐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은 오염 정도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지만 발열, 두통, 구토, 메스꺼움, 복부 경련, 설사 등과 같은 일시적인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성합병증으로 심각한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현재 캐나다 식품안전청은 추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제품이 추가로 발견되면 CFIA는 해당 제품을 회수해 일반 대중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23일, 오타와의 주캐나다 대사관을 비롯한 투표소 등 모두 6개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투표 시작 시각인 오전 8시부터 유권자들이 줄을 이어 한 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캐나다에는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등 4개 도시에서 총 12,781명이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이 중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이 1,356명, 일시체류자인 국외부재자가 11,425명이 됩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등록선거인은 총 15,463명이었다. 이날 오전 1은 시각 밴쿠버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48세 남성 유권자는 고국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요즘처럼 한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며 새로 탄생할 정부에서는 규제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더욱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10여 년간 자영업을 해온 60세 남성 유권자는 그동안 한국이 극심한 양극화의 고통을 견디면서
힘든 5년을 버텨왔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지도자 아래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꼭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더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밴쿠버에서 13년째 살고 있다면서 익명을 요구한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지 않은 이유가 언제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다며 반듯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 적어도 후퇴는 하지 않는 나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정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해제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도 곧 모든 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월요일 영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사가 중단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수상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의 자유에 대한 규제 없이 우리 모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규제 해제 전 이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 말하며 정부는 이것이 옳거나 필요하다고 믿지 않고 규제는 우리의 경제, 사회, 정신적 행복 및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더는 그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슨 수상은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비롯 이맘때 공중보건에서 예상하는 사망률 수준보다 이하인 점 등을 규제 완화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국은 2월 21일부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19 무증상 테스트를 철회할 예정이며 2월 24일부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도 법적으로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무료로 제공되었던 코로나19 검사가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개인적인 책임이 되었습니다. 백신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존슨 수상은 영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가능한 바이러스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C 주정부는 중고전기 자동차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자 주정부 판매세인 프로빈셜 세일즈 택스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BC주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PST 면제는 자동차 딜러가 판매하는 전기자동차와 최소 6,000km를 주행한 중고 전기차를 판매하는 개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늘 23일부터 시작되어 5년 후인 2027년 2월 22일 종료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승용차 부가세 한도를 $55,000에서 $75,00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비싼 전기 자동차의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초기 비용이 가솔린 차량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연간 소득 $150,000 이상 가구에서 전기 자동차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 부가세 한도 변경으로 인한 PST 수익은 2022년과 2023년에는 $1,200만, 2023년과 2024년에는 $1,500만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BC 신차 판매의 9.4%가 전기 자동차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주정부는 2021년 10월 100% 전기 자동차 전환 시기를 2040년 대신 2035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연방정부도 2035년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정부는 실내와 실외 공간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켜 건물이나 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수 있는 히트펌프 시스템에서도 PST를 면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BC주 주민들은 이번 주부터 약국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3일 보건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 수십만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배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받는 것은 BC주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오는 25일 금요일부터 지정된 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국 목록은 이번 주 후반에 BC 약국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사람들만 진단키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진단키트가 출시되므로 수령 가능 연령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4주 내에 연방정부로부터 1,200만 개의 키트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C주 주민은 BC 서비스 카드를 약국에 가져가기만 하면 무료로 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28일마다 1인 1세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을 수 있지만 수령받을 사람의 BC 서비스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BC 정부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한 줄은 테스트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고
두 줄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나타냅니다. 만약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테스트 결과를 온라인에 보고하고 자가 격리한 뒤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섬 밖으로 나오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FRS 클리퍼와 블랙벌 페리라인은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빅토리아에서 출발하는 운항편을 다시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FRS 클리퍼는 빅토리아와 시애틀간 고속 페리 서비스 예약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퍼는 시애틀에서 산호원 아일랜드까지 가는 페리 여행도 제공합니다. 빅토리아와 시애틀간 페리선은 오는 4월 15일부터 운항이 시작될 예정으로 온라인 예약은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은 100달러 USD부터 시작합니다. 블랙벌 페리라인은 미국 워싱턴주의 포트 엔젤스와 빅토리아 사이를 오가는 호호 페리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마지막 항해 후 작년 11월 8일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성인 승객의 편도 요금은 21달러 USD이며 차나 자전거를 함께 동선하면 그에 대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페리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미국과 캐나다의 코로나19 여행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